자, 238번 질문. 자,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애들이 1998년도에 비행걸 발견했대요. 우주가 팽창한다. 가속도로 팽창한다. 요까지 딱 읽은 순간, 우리가, 깨지지 않는 도깨 주제편에서, 내용이 생각나면 이 질문은 거저 먹기고요. 내용이 생각 안 나면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고. 자, 가속도로 팽창한대. 우주가 팽창하는데, 가속도로 팽창한대. 또, 우주 팽창. 가속도. 저, 엑셀러레이팅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주가 이쪽으로 갈 수 있대요. 됐죠? 자, 다음에 이러한 발견물은 지금 발견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발견물이 나온 거야.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법이네요. 그쵸? 자, 기존의 생각하고 이러한 발견물하고는 이분법인 거야. 그럼 이전의 생각은 뭔데? 팽창하는 건 똑같은가 봐.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는 다 같은 건가 봐요. 여기도 팽창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이전의 생각은 우주가 팽창하는데 슬로잉 다운이래요. 자, 그래서 얘가 이분법이야. 슬로잉 다운하고요. 액셀러레이션이 반대잖아요. 가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그치? 자, 정리할게요.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빠르냐 느리냐 이게 이분법인 거야. 지금 기존의 것은 천천히 팽창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가속도로 팽창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벤셔널 아이디어가 있는데 얘랑 이분법, 컨벤셔널. 얘는 우주가 팽창하는데 슬로우 다운으로. 그쵸? 얘는 액셀러레이트로. 이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쭉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부터 보면 돼요. 빅뱅 터지고 나서 이만큼 이후에. 그치? 이게 이제 기존 생각인데 이걸 깬 거죠. 이번 발견은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우주가 팽창하도록 만드냐. 그러니까 원인이 궁금한 거죠. 그럼 왜 우주가 팽창하냐? 왜 우주가 팽창하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때 과학자는 누구야?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냈대요. 우주 팽창 원인은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 누구도 다크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이거는 오늘날 물리학계의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아무도 왜 우주가 팽창하냐 몰라. 몰라. 그러면서 문단이 끝나네요. 3분단짜리인가? 6분단짜리네요. 비록, 그러니까 왜 팽창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겠죠. 비록 올라가네요. 올도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 올도 내용은 왜 팽창하는지 모른다는 내용이야. 뭐 이런 스웰링, 익스페디션, 이런 가속화되는 팽창의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팽창의 결과는 잘 알고 있어. 이분법. 원인과 결과. 원인은 몰라. 근데 결과는 잘 알고 있어. 결과는 잘 안다. 결과는 안다. 원인 몰라. 근데 결과는 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결과라는 얘기겠죠.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 거야. 그치? 자, 계속 가볼게요. 우주가 퍼질 거예요. 퍼지다 보면, 피자 반죽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거야. 서로서로 멀어질 거예요. 현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우주가 1m라면 1m 플러스 알파로 커지는 거겠죠. 그쵸? 무슨 말, 우주가 1m라면 알파로 커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자, 원 컨시퀀스가 나오고 퍼더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퍼더머니까 밑으로 가야겠죠? 퍼더머 2번. 여기 원 컨시퀀스가 나오고 여기 퍼더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크기보다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원이 뭐예요? 우주 크기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사이즈가. 이렇게 쓰고 있고 퍼더머 봅시다. 에버그레이터 이게 가속하겠죠. 지금 이거 봐봐. 스웰링 뭐 에버그레이터 전부 다 액셀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가속화. 여기 뭐 래피드 전부 다 가속화를 얘기하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얘네들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아무튼 봅시다. 이런 팽창이 뭘 의미하냐면 한 갤럭시로부터의 빛이 눈에 안 보일 거야. 다른 갤럭시로부터.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는데 빛이 안 보여.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올소가 있으니까 또 내려오네요. 3번 올소 됐죠? 급속한 팽창이 의미하는 건 우주가 점점 추워질 거야. 왜냐하면 물질이 서로 퍼지니까. 뭔지 몰라도 추워!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 남았죠? 그쵸? 자, 노벨위원회가 가로 열어야죠? 어디까지 가로 닫아야 돼?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 돼. 아, 여기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가로 닫고 얘가 동사야. 노벨위원회가 사이팅,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시를 이용하면서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끝나는데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무튼 이 노벨위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만약에 팽창이 계속되면 스피드 업, 슬로우 다운이 반대말이잖아. 가속하잖아. 얘도 똑같은 말. 가속화로 계속되면 우주는 아마도 블랭크 할 거래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블랭크입니다. 맨 마지막 블랭크는 두 가지죠. 얘를 합쳐서 블랭크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추어가 블랭크로 오든지. 이 얘기는 뭐야? 얘 이야기만 해도 안 되고 얘 이야기만 해도 안 돼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마지막 블랭크는 그런데 뭐 뒤에 춥다 덥다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맞는 거죠. 얘가 아니라 얘가 맞는 거겠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238번. 자, 보세요. 블랭크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A번에 definitely, 확실히. B번에 아마도. 둘 다 춥다는 말은 같아요. 그쵸? 지금 더 레터 추운 거잖아요. 둘 다 콜드잖아. 후자니까. 그치? 그러면 확실히 추워지는 거야? 아마도 추워지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세요.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는 에비던트,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추워지는 거야. 정답 A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바블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239번 별 하나네요. 타이틀은 뭐냐? 어? 무엇이 우주를 팽창시키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B번 우주 팽창 이론과 그것의 영향, implication, 영향, 결과, 암시, 함축. 그러니까 우주 팽창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B번이죠. 자, 뭐 C번에 보면은 sunny가 있는데 turny, 이 가시가 있는 이란 뜻이야. 얘는 가시가 있는, 그래서 골치 아픈이란 뜻입니다. 골치 아픈, 곤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9번은 B번이고, 자, 240번. 자, 뭐 이거 투로하고 인화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인화 날리세요. 오타. 오타. 그치? 뭐,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봐. 뭐, 오타가 있어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타예요. 이 빅뱅이에요, 빅뱅. 오타입니다. 뭐, 오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A번 보세요. 계속해서 가속도라는 걸, 뭐, 뭐야, 알아낸 거야. 그치? 계속해서 가속도라는 걸 알아낸 거기 때문에 슬로우다운은 안 돼요. 자, 노벨 위너가, 노벨상 수상자가 발견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의 이유를.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크 에너지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잖아.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얘기한 건 아니죠. 자, C번 보세요. 자, 우주의 사이즈가, 그쵸, 기대된다. 두 배 이상, 현 사이즈의 두 배보다 더 커질 걸 기대한다. 자, 두 배 이상 일단 마음에 걸려요. 그쵸? 그러면 D번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퍼펙트보다는 베스트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제 D번을 봅시다. 우주는 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음에 안 들지만 10원 써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10원 써야 되죠. 나머지가 답이 다 아닌데 뭐 어떻게. 이거는 맞잖아요. 플러스 알파는 맞잖아요. 두 배 이상이든 뭐든 간에 알파는 맞다는 얘기야, 여기. 그쵸?